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멧으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서가 벳세멧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멧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멧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멧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데려다가 큰 돌 위에 둠에 그날에 벳세멧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스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들은 벳세멧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멧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멧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리앗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블레셋에 임한 하나님의 재앙, 그 재앙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그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확신이 없었어요. 여호와께로 온 재앙이라면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믿었더라면 여호와를 믿는 자가 되어지고 다곤신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는지 반신반의하니까 제사는 드리되 그러나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것이 일어났는가?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헬라식 사람들의 관점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라는 어떤 방법론을 찾는다면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항상 모든 것의 초점이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져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why, 왜 여호와께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거기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허락하신다는 관점에서 신본적인 신앙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신다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다가 준비한 금 형상을 가진 독종의 재앙을 표현하는 우상과 땅의 재앙을 표현하는 쥐의 형상의 우상을 그곳에다 담고 언약궤도 그 수레에 담게 하였어요. 먼저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가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언약궤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들이 수레에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수레에다가 실었다가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의 일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가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옮겨갈 때에 똑같이 새 수레에다 실었어요. 새 수레에다가 싣고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옮겨가고자 할 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옆에서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때에 소가 움직여서 언약궤가 흔들렸을 때 우사가 수레에 손을 댔을 때 그 수레를 잡은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서 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소가 뛰놀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해서 그를 그곳에서 침으로 그가 여호와의 궤 곁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분하게 여겨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고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도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이에요. 성물은 손으로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거기다가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언약궤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보자기를 씌우고 그것을 옮길 때에는 민수기 4장 15절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것을 메라라고 지명해줬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가 그 언약궤를 메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방면에다가 금태를 두른 폴대를 만들어서 끼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언약궤는 제사장이 메어야지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이기 때문이에요. 어깨에다가 매게 되었지 수레에다 싣게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레에 싣고 갈 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가 뛰고 결국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절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어깨에 매도록 그 폴대를 만들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다가 새 수레에 실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던 그 언약궤를 실은 수레와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은 것과의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분명히 수레에 실으면 안 되고 고핫 자손이 와서 그 언약궤를 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실어서 보냅니다. 근데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그 소에게 수레를 메우게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반드시 어깨에 메도록 했는데도 사람의 어깨에 메지 아니하고 수레에다가 실었어요. 그리고 수레를 끄는 것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입니다. 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전나는 소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암소를 말하고 있어요. 멍에를 메지 않은 암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민수기 19장 2절부터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속죄제를 드릴 때에 흠 없고 아직 멍에를 메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암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서 진영 바깥 재두는 곳에 두게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린 암송아지의 죄 때문에 불에 태운 사람도 그 부정한 죄가 혹시라도 몸에 묻었을까 해서 물로 씻도록 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레를 문 아직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속죄제 제물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죄제 제물. 그 속죄제 제물이 지금 언약궤를 담고 거기에다가 또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재앙이 임하게 되어졌던 것들, 각 방백들 숫자대로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실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다섯 방백, 아시도트를, 가사를, 아스글론을, 가드를, 에글론을 위해서 방백을 위하여서 만들었고 또 각 그 성읍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것을 만들었을 때 방백 다섯 방백들에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모든 지경의 전부에게 임했던 재앙에 대한 것들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임했던 모든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재앙에 대한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들 나름대로의 재앙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준비하신 그 우리의 죄와 저주와 그런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신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방인들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사람들의 속성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재앙이 일어난 것처럼 그 땅에 재앙이 임한 것이죠. 우리 삶에 재앙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멍에를 메보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는데 수레를 끄는 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수레를 끄는 암소. 그런데 그 암소가 송아지가 있었어요. 그 송아지를 떼어서 그들을 놔두고 그 암소만 보내게 됩니다. 그 암소만 보내야지는 이 말씀은 무엇과 연관을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과 연관을 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아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우리의 어미가 되어지죠. 왜 우리의 어미가 되어져요? 그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낳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낳으셨어요. 멍에를 메지 아니한 소, 바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그리스도는 젖을 가진 암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젖을 주시는 어미가 되어지셨어요.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는 어미가 되어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젖을 먹이는 어미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젖을 먹여야 되는 암소가 그 수레를 메고 벳세메스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벳세메스로 가는 그 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분명히 웃사가 몰았던 수레를 맨 손은 날뛰어서 수레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손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고아자 손이 언약궤를 메어야 되도록 지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서 옮겨가는 언약궤는 새 수레에다가 실었고 암소가 그것을 이끌었다. 이방인들은 아직은 여호와를 그들의 신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고아자손과 같은 지명한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레위지파는 율법이 있어서 제사장이 있었고 고아자손이 있어서 언약궤를 맬 수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는 자가 되어집니다. 성령이 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벳세메스로 가는 이 암송아지가 그 벳세메스로 올라갈 때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송아지가 그대로 그 길로 행하여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12절 말씀이에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면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큰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면 궤를 맨 송아지가 벳세메스로 가게 될 것이다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대로로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그 암소를 움직이시고 그로하여금 벳세메스의 길로 가게 하는데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바른 길을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은 우리에게 곧은 길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도피성을 만들 때 도피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길들은 곧은 길을 만들어야 돼요. 동서사방 도피성을 향한 길은 구불거리면 안 돼요. 반듯하게 곧은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곧은 길인 거예요.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그 길을 갈 때 곧은 길로 대로로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간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가신 길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의 그 죄 또 우리 안에 아직도 버려지지 아니하는 그 이방인의 죄성을 가진 그것을 그대로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예수님이 이방인의 그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다 그가 짊어졌기 때문에 언약궤를 맨 것이 아니라 그 수레를 끄는 암소로 인해서 벳세메스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졌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벳세메스의 암소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곧바로 가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곧바르게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를 보면 내 생물도 그와 같았어요. 내 생물도 움직일 때에 곧바로 움직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곧바로 움직였지 자기네들이 임의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명령을 받을 때에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해야 될 것을 신명기 2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복과 저주를 말한 장이에요.
정확하게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걸 말씀하고 있고, 만약에 좌로나우로나 치우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지면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14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는 복을 말하고 있고 후로는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그 대로로 간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순종하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언약궤를 어깨 맨 제사장이 되어진다면, 어깨는 정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깨에 매서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나의 정사가 되어져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행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언약궤를 맨 자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자는 하나님이 뜻대로 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벳세메스의 암소와 같이 그 길을 간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갈 때 둘이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암소가 송아지 새끼를 뒤에다 두고 갈 때 그가 어떻게 뒤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송아지가 마음에 걸려서 어찌 뒤돌아오지 않겠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그 영혼을 딱 붙잡으니까, 그 소를 성령님이 붙잡으니까 그 자식을 돌아보지 않냐고 앞길로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한 그 아브라함의 한 명령, 또 너희는 아내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 이것이 주는 말씀은 바로 이 지금 벳세메스의 암소가 자기의 송아지들을 뒤에 두고 앞을 향해서 간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앞서서 행하게 할 때는 자식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나음을 얻은 송아지 같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첫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나머지 아홉이 다 보존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내가 나아가면 내게 속한 내 자식들, 그 자식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내 명령과 규례를 너희가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는데 너와 내 가정이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방주를 지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가족 8명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자녀나 내 가족들, 내 친지들을 걱정하기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종인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바로 내게 속한 많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성경은 항상 모든 것에서 한 사람을 택했어요. 아담 한 사람을 택했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택했고, 노아를 택했고, 모세를 택했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한 사람을 택했고, 이렇게 한 사람을 택했지만 그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대표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어미 소로서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의 피로 낫고 그의 젖을 먹은 자들은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6장 7절로부터 벳세메스의 암소와 그 송아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고 돌아가는 이 사건은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그의 주로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드려지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영접할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에게 이 구원이 효력이 되어지는 거고, 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은 만민 구원을 이루는 동일한 은혜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준 은혜입니다. 다만 그 언약궤를 이제 맨 사람들만 이스라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언약궤를 담은 수레가 오니까 벳세메스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합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그들은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레를 번제물을 태우는 나무로 삼고 그 소를 번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속죄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이 또한 번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드렸던 상자는 돌 위에 두게 됩니다. 아직까지 그곳에 그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 위에 두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반석이 되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무엇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사망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 돌 위에 재앙, 그 형상을 담은 궤가 그대로 올려지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취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레와 암소는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됐지만 나머지 그 재앙은 그대로 돌 위에 남아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형상은 십자가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재앙과 내 모든 저주와 사망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를 버리고 다시 예수님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십자가에 달려진 죄와 재앙과 저주를 헛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속죄함의 사건을 헛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심령 속에 반드시 모셔야 하고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죄와 저주와 모든 재앙이 십자가에 달렸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반석 위에 놓여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이러한 블레셋의 재앙을 담은 것들이 늘 기억 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들여다봤어요. 그걸 들여다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만지지도 말아야 될 그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5만 7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언약궤는 아무나 들여다볼 수도 없고 아무나 맬 수도 없는 이유,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옮길 때도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옮겨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그 언약궤를 맬 사람도 지명하여 불러온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의 조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맬 때 고아자손들은 반드시 자기들을 정결하게 한 후에 그것을 옮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나 옮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보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은 자만이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것이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 앞에 들어갈 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어요. 아론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꼭 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 뿌린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반드시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능히 서리오 라는 말을 합니다. 누가 여호와 앞에 능히 설 수 있겠는가? 누가 여호와의 그 언약궤 앞에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아무도 함부로 그 앞에 설 수도 없고 만져도 안 되고 들여봐도 안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임을 드러낸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라는 말씀은 이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서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늘 우리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했죠. 무엇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냐면 그 피가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가 신원해주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설 수 있게 하시는 통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건데 그 새롭고 산 길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만드신 길인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그 피가 없이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맬 수도 없는 겁니다. 그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셨고 번제물이 되셨고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간 거예요. 속죄제물로 이제 그 수레를 끌고 갔다가 그 다음에 번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결국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사함에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 이 사망의 권세를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 피로 낳은 어미 소가 되어 주신 겁니다. 이제 그 젖을 먹고 자라난 송아지들은 자라나서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래 짊어졌던 멍에를 짊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멍에를 메는 소가 되어지는데 이 소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의 뜻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백성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 영의 사람 그것이 내 생물의 얼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물의 얼굴을 갖고 예수님을 섬기는 천사들도 내 생물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 생물의 얼굴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생물의 얼굴은 뭐죠? 하나는 사자요. 하나는 사람이요. 하나는 소요. 하나는 독수리.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우리가 왕권을 가진 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지만 세 번째 우리는 그의 종인 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순종의 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와 같이
순종의 종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순종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 안에 독수리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이 말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일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도 사람으로 사는 이 시간 동안에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잘 순종의 종으로서 두 얼굴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얼굴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아들이 되어진 자는 이제 주 안에서 그 뜻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이루고 날 때 왕같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자,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 내 의나 내 그 어떤 것이 없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의 가족은 주님이 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주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벳세메스로 가는 그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암소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로 알게 하신 하나님, 그 암소가 송아지를 두고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고난을 그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데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가셔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대로 그것이 정말 고든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고든 길 진리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시고 구부러진 길로 나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비록 눈물을 흘리는 길일지라도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곧바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하늘은 은혜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